이 옷을 어디서 맞췄냐고 내가 물어봤지. 옷이 이렇게 잘하는 집을 처음 봤어 내가. 지금 54년생이니까 몇 년 됐나? 45년 정도 됐나 봐요. 그때는 20살이었지. 20살 먹었는데 그냥 놀러 다니다가 배웠지. 지루한지도 모르고 재밌게 배웠지. 내 몸에 맞게 하고 내 마음에 들게 하니까 맞춤을 하는 거지. 기성 부분 그냥 아무게나 그냥 걸어놓으면 맞는 거 입어보고 맞으면 입고 안 맞으면 안 입고 그러지.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아니 이거 하나 가지고 3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그럼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정성이 들어가지. 여기 한 군데밖에 몰라요 나. 드라이 가빠서 만났죠. 드라이 가빠서 만났는데 이 옷을 어디서 맞췄냐고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자기가 양복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서 노는데 전화번호를 주고 가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옷이 이렇게 잘하는 집을 처음 봤어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장이 어느 부지런해가지고 더 가게가 더 번창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지루하기는 한데 해다 보니까는 재밌어. 난 지금도 재밌어. 그래도 이렇게 일하고 앉아있으면 더 좋잖아요. 65살 먹어서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오늘 열심히 다니면 되지. 죽을 때까지 해야지.